오늘은 아침 먹으러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족제비과 포유류 페럴스 만났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침은 학교 동생 제시카와 함께 저희 집 근처 그라인드 커피에서 플레인 베이글에 플레인 치즈와 살몬을 추가하고 피코드 갈로와 콜드브루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어요. 여긴 빵은 다 맛있는데 커피 원두가 뭔가 탄맛이 강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단 콜드브루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렌지 주스는 직접 갈아서 줘서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추억도 같이 회상할 겸 1년 전에 제시카와 함께 갔었던 몰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에 다시 갔어요. 1층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직접 쓴 일기들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그림들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2층에 올라가서 본 서재와 작품들. 비비애나의 드로잉들이 모여 있었던 방이에요. 박물관에 들린 후 헤어지기 전 차차마차에서 그린티 도넛과 그린티 라떼를 마셨어요. 저는 그린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날은 제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동생은 복학하고 살 집을 보러 가기 위해 떠나고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스키라는 커리집을 방문했어요. 여는 시간에 맞춰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포크카츠 커리를 주문했어요. 돈가스도 바삭하고 맛있고 매운맛 정도를 3으로 맞춘 카레 또한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물의 맛은 정말 특이했어요. 비리고 냄새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물의 맛이었어요. 오랜만에 세인트 막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경하려고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영감을 받아서 차암 본본에서 마차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에서는 그 흔한 색소름만 때우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녹차 잎사귀를 갈아서 진하게 우려낸 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단고는 쫀득하지도 않고 씹을 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아쉬웠어요. 그 다음은 두 블럭 더 내려가서 커피 프로젝트에 들려서 니트로 콜드 브루를 마셨어요.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커피 프로젝트는 커피의 맛도 맛있지만 왠지 모르게 가게 위치가 되게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는 느낌을 준 위치에 존재해서 기분이 전환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녁은 삼겹살을 먹으러 케이타운에 있는 종로상해에 왔어요. 돼지 모듬을 시켜서 구워 먹었어요. 물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먹지 못했어요. 장기의 한계란. 그리고 집으로 와서 아파트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어서 10층 공원에서 맘마미아를 보기 위해 내려왔어요.
저 이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있었어요. 마카롱과 주전부리들을 먹고 칵테일도 마시고 나중에는 그냥 집에서 돗자리를 갖고 와서 혼자 누워서 영화를 보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릴 때 종종 저의 건강관리나 체중관리를 물어보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더하기는 잘하는데 빼기를 못해서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 홍삼을 먹으세요 한다면 홍삼을 10kg를 먹을 텐데 치킨을 먹지 마세요 하면 힘들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중간이 없고 즉흥적이고 하고 싶은 느낌대로 살아가는 친구라 계획이나 일정에 저를 맞추고 실천해 나가는 성향 또한 아니라서 퍼지지는 않는데 따로 식단 관리를 하거나 특정하게 꾸준히 하는 운동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 이유가 있듯 이렇게 숨만 쉬면 먹는데도 제가 최근 살이 갑자기 빠진 이유는 방학이라 집에만 있지 않게 되어 하루에 15,000보씩 걸었던 것이 큰 기여를 한것 같아요. 만약 제가 외모 향상에 욕심이 내게 되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꼭 그런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다면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무언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